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웁시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웁시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은혜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아멘.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꽃미남 축구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가요? 아, 예, 뭐 많은 잘생긴 축구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역대 축구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축구선수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나 안정환 선수가 가장 잘생긴 축구선수.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예, 뭐 보시다시피 정말 잘생겼고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구 실력 또한 굉장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장면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이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고서 이 반지 이렇게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잘생긴 외모와 또 출중한 실력, 이제는 방송인으로까지 이 성공한 안정환 선수는요, 사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누구보다도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또 홀로 남은 어머니는 아들 이 안정환을 외할머니에게 맡겨놓은 채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그나마 남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안정환은 외할머니와 단둘이서 판자촌에 살면서 말 그대로 거지처럼 자라났다고 하는데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무랑 배추 서리를 하거나 또 동네 구판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거나 남의 집 빨래를 훔쳐서 그 옷을 입거나, 또 요즘 안 그래도 북한에서 자꾸 그 풍선을 날려보내는데 거기 안에 이제 그 삐라, 옛날 말로 그 삐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삐라를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뭘 줬었죠? 얘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학용품, 공책이랑 또 막 연필이랑 막 이런 거 줬던 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정환 예전에 학용품을 얻기 위해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삐라를, 이 불온선전물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학용품을 마련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가 고팠던 그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안정환 선수는 지금도 여전히 끼니를 거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식사 때를 놓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는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이제는 완벽하게 성공해서 원한다면 언제든 최고급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거르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가난한 시절에 돈이 없어서 굶어야만 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으면. 이제는 그 가난한 시절을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끼 정도 굶어도 얼마든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그 기억이 족쇄처럼,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배가 고파지면 막 지나치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심지어 또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는요, 집안에 동그랗게 공 같은 것만 보면은 다 찌그러뜨려 놨다고 합니다. 왜? 내 자식들이 혹시 그 공 같은 거 갖고 놀다가 축구하겠다고 할까봐. 내 자식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축구시키기 싫어서 그 정도로 여전히 그 힘든 시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운동했던 그 시절의 기억에 매여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 박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였는데요. 어떤 시대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자.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짓자. 그렇게 으쌰으쌰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다시 좀 잘해보자, 우리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것들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의 선지자가 두 명이나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정환 선수가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했던 그 시절에 매여 있는 것처럼 여전히 포로 생활할 때 그 습관과 생활 방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아버지시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4살짜리 딸내미의 아버지지만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소위 말하는 이 당근과 채찍, 이 쥐었다 폈다를 이 잘하는 아버지, 아이를 잡아줘야 할 때는 딱 잡아주고, 또 사람이라는 게 혼내기만 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아이를 달래줘야 할 때는, 또 안아줘야 할 때는 그때를 딱 잘 이 캐치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이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잘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딱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셔서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때로는 강한 책망, 혼내야 할 것이 있다면 혼내시고 성전 재건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시기도 하는, 그렇게 그들을 꽉 붙잡는 도구로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면, 반대로 오늘 말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다 백성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널 회복시킬 거야.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푸근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로 그 자녀들을 안아주실까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천상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환상입니다. 피고는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요, 또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검사는 바로 사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위한 변호사 역할까지 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불공평한 재판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도 든든한 재판이 없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나의 변호인이다? 이 재판은 더 볼 것도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친히 변호까지 맡으신 이유에 대해 사단을 책망하는 첫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의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다. 그런데 사단, 네가 뭔데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네가 뭔데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고로 선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정체성이 그에게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진짜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막 시비가 붙어서 친구들이랑 서로 막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생과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제 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을 혼냈습니다. 야, 네가 잘못한 게 맞네. 친구들에게 사과해라. 그렇게 막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저는 그날 어머니께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게 맞는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형이라는 게 뭔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제 동생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뭔가 그럴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끝까지 편들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 앞을 대신 가로막아주고, 설사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는 동생이 아니라 그 앞을 가로막는 제 자신을 향하게 될지라도, 동생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기꺼이 내가 동생 대신 희생하는 것, 아, 그게 바로 형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로 그 자녀들을 안아주실까요? 둘째,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아멘. 사실 사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직무에 걸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부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더러운 옷 할 때 더럽다라는 표현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는 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쪼임이라는 단어는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배설물, 인분, 오물이 잔뜩 묻어서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가랴의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은 막 배설물이 잔뜩 묻어서 도저히 그 근처에는 다가갈 수가 없는, 가까이 갔다간 나한테까지 냄새가 배고 오물이 튈 것만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냄새를 풍기고 백성들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본분을 망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친히 사단에게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 후반부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타다가 나온 숯덩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 아니냐. 그런 여호수아가 더러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했죠?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래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관습, 바벨론의 이방신들, 그런 모든 것에 소위 말해서 쩔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180도 변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유다 백성은 불과 같은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활활 타다가 방금 막 나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 유다 백성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사단은 그런 유다 백성을 보고 더럽다고, 죄인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바벨론에서 고생한 거 내가 잘 안다. 그래, 너희들 바벨론에서 그 문화와 관습에 쩔어 살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지금 고치기 어려운 거 내가 다 이해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환경들, 상황들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단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화되지 않은 모습들, 아직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치고 싶지만 도저히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네가 일하고 있는 일터, 네 주변의 사람들, 네가 고통받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내가 잘 알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더러움까지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비록 지금까지는 넘어졌지만,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로 그 자녀들을 안아주실까요? 첫째, 내가 너를 선택했다. 둘째,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마지막 셋째,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혔다. 오늘 말씀 스가랴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 가장 쉽게 떠올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찬양대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수요 찬양 예배를 멋지게 섬겨주신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각자가 다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역시나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답게 멋지게 살다가 이곳에 오셔서 찬양으로 섬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에 찔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찬양대 옷 안에 뭐 빨간색 옷을 입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검은색 옷을 입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파란색 옷,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이러다 예배 늦겠다 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좀 지저분한 옷을 그냥 막 입고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든, 어떤 더러움 가운데 있었든 상관없이 일단 저 찬양대복을 입고 찬양대석에 앉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원으로서 예배를 섬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우리가 죄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인해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완전히 벗겨내시고 깨끗한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문제의 원인, 더러운 죄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스가랴서 3장 8절 9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다. 너의 죄를 씻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다. 오늘 이 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제 좀 오래됐지만 정말 유명한 영화였죠. 예, 밤무대 가수이자 마피아 두목의 여자친구였던 주인공 이 들로리스, 이 우피 골드버그라는 배우가 이 마피아 두목의 살인 현장의 목격자가 되면서 목격자를 없애려는 이 마피아 두목의 추적을 피해서 수녀원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로 위장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찬양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갱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바로 이 시스터 액트인데요. 밤무대에서 B급 가수의 삶을 살다가 졸지에 수녀복을 입고 수녀가 된 주인공 들로리스는요, 조금 좌충우돌하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다 아십니까? I love him, I love him, I love him, I, whenever he goes and follow, I follow, I follow, I will follow him.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찬양대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 들로리스라는 수녀가 단순히 그렇게 음악적으로만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마피아 두목, 그 마피아 두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밤무대에서 B급 노래를 부르면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살던 그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면서 너 죄 지었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다시 내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켜라. 그래, 다시 한번 너희 소유의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거리낌 없이 이웃들을 초대하고 너희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예,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어제까지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기회를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알고 있다, 새 옷을 입혀노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아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이 고쳐지게 하시며 아버지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새롭게 되는,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이웃과 새롭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자족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울산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울산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통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